본격적으로 우리 증시 방향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천안 본부점 김정섭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우리 시장 보합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사실 뭐 올라도 크게 오르는 것 같지 않고 내려도 크게 내리는 것 같지 않은 심심한 장세입니다. 오늘 보합으로 예상하시는 이유 있으실까요? 네, 미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면서 예상치를 좀 상회하자 또다시 인플레이션 관련 논쟁이 증시에 악재로 다가왔는데요. 바이든 정부에서는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는 기존 판단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 전망을 뛰어넘는 급등세가 확인된 만큼 정책 수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최근에 비트코인까지도 연달아 하락이 진행되며 그동안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위험 해지 수단으로 급부상한 코인 시장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흐름입니다. 물론 주가와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최근 금융시장이 동조화돼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러한 급격한 흐름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600명대로 증가하며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비수도권에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 조정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장의 경우도 이에 따른 영향으로 진단키트, 백신, 그리고 언택트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원격 근무, 재택근무 관련 인터넷 기술주, 배송 물류체인 관련주가 강세를 좀 보였던 반면 전반적으로는 조정을 보여주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앞서 삼성전자가 호시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좋은 영향이 미치진 못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의 재역습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상황이 연출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밸류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국내 코스피 지수의 이익 변화율이 많이 꺾이지 않고 연간으로 봤을 때도 지난 17, 18년도를 상회하는 변화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 국면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국내 지수의 주축인 반도체, 자동차 세트의 경우 오히려 이익 변화율이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 시 해당 종목으로 매수가 들어와 실에 맞추는 좀 보합권의 시장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통화 정책에 대한 변동성도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점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새벽에 경기를 진단하는 역할을 하는 베이지북이 발표되었는데요. 미 경제가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더 튼튼해졌고 강한 수준의 성장을 보여주는 가운데 생산 비용과 판매 가격이 추가로 오르면서 일시적이긴 하지만 물가가 평균 이상으로 움직이는 흐름으로 이렇게 파악하였습니다. 오는 7월 말에 개최되는 FOMC 정례회의 때 테이퍼링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증시의 경우 보합권 혼조로 마감되며 큰 영향은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국내에서도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되는데요. 한은금통위에서 현행 0.5%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한편 몇 명의 소수 의견이 나올지에 따라 금리 인상 시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변수로 떠오르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전일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업그레이드판인 뉴딜 2.0이 발표되었는데요. 해상 풍력 관련 등의 신재생에 투자를 중점적으로 키우면서 한편으로는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는 그린 모빌리티 사업을 기본으로 탄소 국경세 도입 등의 최근 유럽의 변화에 발맞추는 변화된 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글로벌 디지털화를 위한 메타버스 등의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부수과제 수준으로 두었던 고용 안정망 분야에서 사람 투자 개념을 더해 휴먼 뉴딜로 개선시켰습니다.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그동안 그린일 쪽에 집중이 많이 되고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 섹터의 종목들과 일자리 관련 종목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K반도체 전략이 나온 이후에 국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강한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투자가 많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소재업종이 지금까지 큰 폭을 올렸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그동안 못 올랐던 제조장비 관련 부품 업체들도 많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